네, 이번엔 나비 마이크입니다. 네, 오늘도 P4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피포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워낙 멋진 연주를 보여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U20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그 상황이었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이 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도 되게 생소하고 음흠. 그리고 피포도 실제로 엄청 많이 써본 건 아니라 우리가 거의 약간 같이 오늘 사운드 모니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피포 로메로 기타리스트에 대해서 좀 상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뉴20스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약간 좀 공식적인 질문들 위주로 했었는데 맞아요. 약간 좀 뭐 여러 개인적인, 가지 가벼운 뭐 질문들도 좀 해볼게요. 자, 새로운 앨범을 내셨잖아요. 그 이키가이라는 이키가이라는 새로운 앨범을 이제 4월에 발매를 하셨는데, 그 앨범의 컨셉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키가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알게 되신 건지, 그리고 그 음악 스타일이라든가 이 곡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천곡이 있다면은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 건지 간단한 앨범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I released my third album, Ikigai. Ikigai is a Japanese concept. I love this concept. This purpose. My music is my purpose. It's my Ikigai. Ikigai is very Spanish traditional album. It's very special. Nobody had to play the Spanish tradition or Argentinian tradition. Mexico, this music I play in nylon. In my project, I play with the steel string acoustic guitar. I play songs in duo, trio, orchestra. It's very, very beautiful. You have to hear my album, really. And you must to follow me at Pipo Romero Guitar for my shorts, songs. Instagram? And Instagram. Instagram. And Instagram. Instagram at Pipo Romero Guitar. Uh-huh.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한국에는 이번이 첫 방문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 이번에 어떤 일로 들어오신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소나 맛있었던 음식이 있었는지. It's my first time in Korea. It's my first time in Asia. Yeah. In Asia, and I was showcasing in Seoul Music Week. Seoul Music Week. In Seoul Music Week. I have another gig this week. My first week in Asia. I'm very, very, very happy. I love the spicy food. Spicy. Oh, really? I love the spicy food. I'm very happy. Oh. 자, 그럼 마이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TL 오디오의 뱀부예요. 뱀부. 이거 액티브 리본도 있고 패시브 리본도 있는데 오늘은 패시브 리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기다가 프리앰프랑 같이 연결을 해놨고요. 이 뱀부는 가격이 88만 9천 원에 지금 출시가 되어 있네요. 상세 스펙 한번 볼게요. 역시나 그 룬달 트랜스포머가 지금 이 TL 오디오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따뜻하고 크리미한 네, 핵심이죠. 핵심. 이런 게 룬달에서 지금 많이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본 마이크는 이제 그 자석 사이에 마그네틱 사이에 리본형 금속에 이제 진동판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특징은 약간 그 이제 로우 게인, 일단 게인 굉장히 낮고 사운드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클래시컬하고 조금 그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그렇죠. 나죠. 빈티지한 그런 옛날 사운드가 많이 나고, 하이의 존재감이 일반적인 컨덴서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좀 따뜻하고 빈티지한 감성을 내는데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리본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프로듀서적인 입장에서는 위를 올리는 네, 리본 마이크가 상당히 뭐랄까, 그러니까 감성을 내는 어떤 그 이미 우리가 작업 중인 곡에 감성을 추가하는 데서는 리본이 되게 좋은데 어떤 데모를 써서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데모가 임팩트 있게 들리게 하는 데는 리본이 사실 굉장히 어렵단 그렇죠.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마이크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좋은 리본을 만났을 때 작업용으로 하나 갖고 싶다, 서브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자, 이 뱀부는 제가 아까 이제 들어봤을 때
그 사운드가 조금 제가 알고 있던 기존 리본들과 좀 다른 게 하이 영역대가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에요. 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걸 듣고 어? 이거는 좀 내 취향의 리본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새로운 범위에 N52 등급 네오디뮴 자석. 사실 이게 제가 이 등급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래요. 네, 이거를 이제 티에라만의 치수 특별히 제작을 했고 그리고 얇은 에폭시 필름으로 코팅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내구성이라든가 그렇지. 퀄리티 컨트롤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이런 부분이 리본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한 게 리본이 사실 좀 고장이 좀 작고 약한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이걸 떨어뜨리고 나면은 이제, 사운드가 바로 나가는 좀 그런 빛나고.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그런 내구성이 좋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이제 패시브랑 그 액티브 밑에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화이트 밴브, 블랙 밴브 보면은 그 밴브에서 화이트 블랙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음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하이 대역까지도 꽤 잘 살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하이의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럼 바로 밴브의 샘플 연주 한번 들어서 모니터 해보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트럼스타일 들어봤고요. 이건 서스틴 엄청 기네요. 네, 이게 이 썬픽으로도 치시고 손톱으로도 치니까 이렇게, 사운드가 되게 다채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리본이 잘 받아냈는가가 그렇지. 지금 이 수업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스타일 한번 들어볼게요. 좋네요. 와. 샘플 연주를 부탁드렸더니 공연을 해버렸어요. 공연을 하시네. 아, 정말 정말 좋네요. 아 이게 이런 감성 너무 좋다. 진짜 강권이에요. 얘가 네. 리본이 네. 이걸 다 담아낼 수 얼마나 받아냈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뭐 여기까지 들었으면 뭐 굳이 하나만 더 들어보죠. 하나만. 멋있다. 좋아요. 엄청 멋있는데. 네, 매 샘플마다 박수를 치게 되는 정말 엄청난 연주였습니다. 자, 현실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 현실로 돌아와서 자, 현실 자각 타임.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운드 듣고 왔는데요. 확실히 우리 리얼리티 체크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네. 진짜. 이거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 게 처음 깜짝 놀랐어. 저희가 그 이 리본이 기본적으로 다른 제가 경험했던 기존 리본들에 비해서 일단 피지컬이 좋아요. 애가 훨씬 더 건강하고 맞아. 튼튼하고 센 느낌이 있거든요. 출력 자체도 그렇고 그 하이데역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건강하게 태어난 리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리본의 엄청 그 연한 빈티지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얘가 너무 우량하라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거기다가 사실 우리가 오늘 요 프리를 썼기 때문에 프리에서 오는 출력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그 하이의 존재감이라든가 그 하이 대역의 EQ잉 자체가 프리퀀시 리스폰스 자체가 그래도 꽤 나오는 편이라 하이가 부족해서 어둡거나 다크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맞아요. 대신에 그 미들 대역의 리본 특유의 그 꽁꽁거리는 존재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제 흠영의 그 현실 체크 그 사운드에서 들었던 그 스트럼의 이 사운드는 이거는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맞아. 안 이거는 그 미들 하이의 이 꽁꽁거리는 소리가 너무 강조가 되는 느낌이라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컨덴서로 네. 스트로크는 앞만 봐도 스트로크는 리본으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빈티지한 감성에 약간 이제 이런 플레이를 하겠다 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약간 피포 스타일에 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살랑살랑 저 사람이 치는 것처럼 기타 뽀개기 어때 내가 때지려? 기타 뽀개기 이거 하면은 약간 리본이랑 확실히 사운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확실히 원래 피퍼의 스타일도 뉴트윈티스에 가깝고 저희도 뉴트윈티스에 가깝습니다만 네. 어떤 좀 피지컬이 좋은 리본을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또 멋진 시연을 한번 리본으로 듣고 오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song that I will play is with this fantastic microphone, bamboo passive ribbon microphone. I'm going to play a short fragment of a very special song from my latest album, Las Cosas Que Nunca Dije. It's an Argentinian tango, very beautiful. I hope you like it. 기억하시죠? Like this. 자, 듣고 오겠습니다. Thank you.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멋진 시연과 함께 봤고요. 저희가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제 뭐 레코딩 타임즈나 이런 그렇죠. 다른 저희 코너에서 또 상세하게 보컬과 함께 또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사실 뭐 마이크 리뷰도 리뷰인데 오늘은 P4의 멋진 연주를 들었다는 거에 저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요 리뷰는 여기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P4의 남은 일정도 한국에서 일정도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콘서트나 뭐 다른 일정으로 또 반갑게 만날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구독자 여러분들,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Bueno, muchísimas gracias. He pasado un rato maravilloso con vosotros y nos estoy deseando de volver y en la siguiente ocasión tener un concierto y por supuesto os invito. Oh, gracias. 하나도 모르겠어. 정말 하나도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피퍼와 정말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고요. 오늘 또 좋은 마이크 알게 되고 좋은 연주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뉴20스부터 오늘 밴부까지 앞으로 이 티에라 오디오의 제품들 다른 코너에서도 소개해 드릴 일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굉장히 기대되는 브랜드로 네, 한동안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피퍼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어쿠스틱 타임즈 티에라 오디오 특별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Acoustic Times.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